제가 지난 금요일 남대문 유서에서 적벽 대전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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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유세 현장을 갈 때마다 바람의 속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일 투표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박영선은 돌을 갓 넘겨서 어머니 등에 업혀서 서울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등에는 박영선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4살 때 서대문구 남가자동 국민주택 18평짜리에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때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박영선은 집 없는 서울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그러한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 모여서 그 꿈이 희망으로 그 꿈이 미래로 전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박영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도 꿈이 있을 겁니다. 공정한 서울을 바라는 꿈, 편안한 서울을 바라는 꿈, 안전한 서울을 바라는 꿈, 그러한 여러분의 꿈을 박영선이 반드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서울 시민들의 간절한 꿈이 모여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일 그 꿈들이 다시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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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는 서울시를 보다 평화로운 도시로, 보다 안전한 도시로, 보다 공정한 도시로, 보다 건강한 도시로, 그리고 청년들의 꿈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드는 꿈들이 내일 투표장으로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박영선! 박영선!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싶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돈 안 드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잘 모르는 깨끗한 이미지의 대변인이 필요하다, 대변인 잠깐만 와서 해주고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줄 알고 정치권에 왔습니다. 그 후로 16년 힘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홍대 상상마당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이 서울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꿈, 그리고 서울을 세계의 디지털 경제 수도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2016년 금산분리법을 시작으로 재벌개혁을 외쳤습니다. 재벌과의 싸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 BBK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거짓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런 서울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BBK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고, 민주당도 힘들고, 제 가족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었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진실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 13년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하고 당선된 대통령은 결국 부패와 손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후퇴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그런 나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BBK와 싸우면서 검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에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명령과 복종 두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명령과 복종이라는 두 단어가 법조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네요. 함께 고칩시다. 그래서 명령과 복종 그 두 단어를 뺐습니다, 여러분. 허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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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작이요, 검찰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마무리되려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문재인 정부는 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허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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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개혁은 때로 역풍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히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내일 투표는 바로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 허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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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그러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허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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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과 진실이 만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계시는군요. 젊은이들을 위한 공약. 제가 정말 촘촘히 만들었습니다. 창업을 위한 젊은이에게 5천만 원 출발 자산 지원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면서
20대 창업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요,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요, 서울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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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데 따른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도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강북 도심, 강남 중심의 이 두 해각핵으로는 더 이상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없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핵도시로 가야 합니다. 21분 안에 내 삶의 많은 것이 해결되는 도시, 청년들이 좋아하는 직장과 주거가 가까이 있는 그러한 도시로 바꾸기 위한 것이 바로 21분 도시 서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년 우리는 서울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의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시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세 곳곳마다 장애인 부모님들이 오십니다. 차별에 대한 아픔, 우리 이거 함께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법,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 차별하지 말고, 장애인 차별하지 말고, 강남과 비강남 차별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만듭시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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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투표하면 됩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던 상록수의 맨 마지막 기절 아시죠? 해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우리 그 마지막 소절을 부르면서 내일의 승리를 기약합시다, 여러분!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제가 해치고 나아가 하면 여러분이 끝내 이기리라 해주세요. 해치고